방과 후 정프로의 징징쇼. 예.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잠깐 제가 귀띔하듯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저희 팟빵 건물 주차장 아저씨께 말씀드렸던 그 종목. 계절 종목이죠. 계절 종목. 계절. 예. 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팔고 겨울이 시작될 때 다시 사라. 이런 조언을 듣고 샀던 파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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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구석구석 진짜 구석구석 찔러주는. 아, 어떻게 이렇게 내가 모르는 종목만? 웬만하면 내가 대부분 아는데. 아, 파세코를 모르세요? 아, 진짜 뭐 하는 회사니? 아, 이게 저 원래 선풍기 같은 것도 만들지만 창문형 에어컨 있죠. 아, 이거. 창문형 에어컨 작년에 왜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여름 올 여름 무더위 이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때가 이제 딱 좋은 팔기 좋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게 이제 한 4월쯤 보통 냉풍기라고 하나 이거? 아, 그 창문형 에어컨이에요, 따로. 에어컨이야? 예. 네. 창문형 창문에 딱 다는.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작년 3월인가 그거를 사고 아니 작년 그쵸 한 3월쯤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산 다음에 4월 중순쯤에 제가 팔려고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1년 내내 안 가더라고 그 가격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 네, 그래서 이제 제 질문입니다. 다시 좋아졌어요.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조금 본전은 안 돼도 정리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 본전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차트상 얼마에 샀길래? 27,000원? 와, 야 어떻게 여기서 그 차트 한번 보여줘봐. 역사적 고점이 21,008원이야. 그래? 아니 와, 그, 아 이거는 그리고 데일리 딱 찍고 그날 찍고 내려와 버렸는데 그날 샀단 얘기야? 그 아 이게 설정 아니야? 아니 그 소장님이 26,000원인가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2만 원대면 사도 된대. 아 주차 주차. 네 그분 2만 원 밑으로는 사도 괜찮다. 그래갖고 2만 원 밑으로 올 때 기다리는데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2만 원에서 27,000원 해봐야 뭐 700원 야, 차이인데. 대단한데 그날인데 그날. 딱 하루 그날. 하루예요? 하루는 아니고. 하루잖아 하루.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건데. 아니, 거의 하루야 하루. 하여튼 그래서 야. 와 그래서 저는 이제 신기하다. 파세코가 지금 고민은 그 지금이 고점인가 다시.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분 말씀에 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여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 저기 21,000원 전화 하고 전화를 산 거야 자기가. 전날 아, 외에는 그 가격을 간 적이 없어. 아 그렇습니까? 어, 28,000원. 아 마음이 좀 급했네 그날. 와, 3월 26일이네. 저때 살 때는 저렇게 웃고 있었지. 그때 웃었죠. 와, 근데 아, 그 안 되더라고 다시. 그래서 지금이 그냥 파는 게 맞는가 그러면? 저렇게 다시는 안 가겠죠? 아니 계절적으로는 지금이 고점이라는 건가? 그럼 그 문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예, 항상 이제 좀 더워지기 시작할 예, 때. 그 뉴스 나올 때 딱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올해도 그 뉴스가 이제 막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럼 그럼 이익 실현을 해? 어떻게 해요? 이 정도면 이익이라며? 아 심리적으로는 그렇죠. 아, 이익 실현해? 그리고 다른 거 많이 오르는 날 싹. 예. 야 많이 먹었으니까 요걸로 퉁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럴까? 요 정도면 사실. 아 그러지 말고 이제 회사를 저도, 보자 이거지 회사를. 네. 회사를 봐. 저도 뭐 불만은 없어요 가격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어떤가 회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다 이런 거죠. 아, 창문형 에어컨 5분이면 설치 끝 이게 진짠가?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어? 창문형 근데 에어컨. 이 종목이 여러 가지가. 아니, 창문형 있네. 에어컨을 제가 이제 그래서 상품평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온도는 불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격도 괜찮아. 그런데 소음이 좀 있대요. 소음이. 아무튼 네. 제가 이제 일일이 또 체크를 했죠 제가. 근데 파세코 이 창문형 에어컨은 대체로는 뭐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이 소음이 조금. 그래서 밤에 잠. 아 근데 회사가 거. 되게 건실한 회사다. 아 그럼요. 제가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뭐 크게는 아니지만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2019년도 108억. 2020년도에 169억, 2021년도에 229억. 이런 회사 좋은 회사지. 좋은 회사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당기순이
패닉도 네. 어우 191억이나 나네. 그리고 파세코가 그냥 그 창문형 에어컨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계절용 왜 이렇게 인덕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겨울에 좀 따뜻하게 사계 좀 다요. 네. 원래 주력이 그 석유 스토브 만드는 기업. 내 방에도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사무실에. 네, 집에 사무실에 사무실 겨울에 추워가지고 네. 뭐 좀 하나 사놨는데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 아, 그 건실하다 이거죠. 아니 뭐 재무제표는 굉장히 건실한 그죠? 부채 비율이 뭐 39%. 네. 그럼 좀 더 갈 거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유보율이 무려 1349%. 유보율? 네. 어. 유보율은 뭐죠? 아유, 그 얘는 자본금 대비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렇게 쌓아 놓은 돈들 있잖아. 아, 현금 유보. 응. 아. 그게 1200%? 1300%. 아, 그럼 자본금이 100억이면 1300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본금 처음 시작한 돈보다 13배 네. 벌었다는 거죠. 13배 정도 초창기부터 퍼가 16배 작년 말 기준으로. 아 이거 파세코는 제 접근을 좀 약간 좀 잘못해서 조금 그리고 조금, 배당도 계속 늘리는데 조금 더 일찍 사거나 조금 더 늦게 사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들었을 때는 제가 근데 이게 사실은 또 너무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진입 장벽이라는 게 이게 뭐 에? 그죠 뭐 저가용 중국 제품 쭉 밀려오면 어떡하지? 삼성도 그때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이걸 못할 이유는 없고 아, 창문형 에어컨. 예. 네. 워낙 그때 한 1, 2년 전에 엄청 히트했잖아요. 이게 실외기가 없으니까 바로 거기다 설치만 하면 되니까. 아니, 삼성도 딱 선전하는 거지. 네. 김태희 씨 딱 나와서 비스포크. 딱. 아 비스포크. 어때? 여보 우리 에어컨 하나 설치해요 이렇게 B씨가 이렇게 딱 설치해주고 아, 역시 실외용은 비스포크야. 아니 이런 거는 근데 저는 중소기업이 더 강점은 있는 것 같긴 해. 야, 네. 10분 좀 더 남았는데 야 단결이 안 되는데 1857분 야, 아, 지금 1857분 한 10분 아. 안에 커피보다는 생업이 먼저다 생업이.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아,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 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물론 이제 나름대로의 기술력과 뭐 어? 이런 게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거 뭐 여기만 할 수 있는 비즈니스냐? 그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각화를 하잖아. 딱 한 아이템에 진짜 넘사벽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계속 다각화를 하면서 그건 뭐 좋은 전략이긴 한데. 창문형 에어컨을 비롯해서 홈쿡 필수템 인덕션 뭐 이런 거 응? 글쎄 봅시다. 이게 해외 매출이 있습니까? 파세코? 해외로 수출 많이 해요? 네, 수출도 월마트 같은 데도 납품해요. 그러면 뭐 미국의 수출한다? 주요 그 유통회사들에 아 그러면 네. 삼성에도 괜찮겠네.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럼 갈까요? 지금 인도 파키스탄 50도라니까 벌써. 아 진짜로. 거기는 잘 모르겠네.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지금 아, 5월인데 거기, 50도래요 지금. 거기는 거의. 근데 아마 창문형 에어컨을 안 될 것 같은데. 어? 거기는 그냥 에어컨 이런 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재무제표나 이런 건 굉장히 건실한 네. 회사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거의 안 사고 있는 회사네.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 소진율이 0.75%.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시가총액이 3,890억 정도 되면은 이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으로 편입되는 고 어간이죠, 그죠? 1,000억 미만, 2,000억 미만 잘 안 하거든. 네네. 그죠? 파세코 정도 되면 이제 예, 그렇게. 보고서는 이제 1년 안에 나온 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커버 없어요. 안 하나? 예, 애널리스트에 쓴 게 없어요. 아, 커버 안 없습니다. 한다. 예. 현재 최근 1년 안에는 쓴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관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기관 아직 외국인이 거의 손을 안 댔고 근데 이제 이 회사를 보면 이제 매출 비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제품 중에서는 그 석유 스토브 그게 매출이 제일 커요 난방용이 요게 매출액이 좀 가장 비중이 그러니까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가가치가 얼마나 많으냐 네. 그런 거지 거겠죠 제품 아무래도.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좀 확산은 했는데 근데 이 회사 주가 예전에 올라갔던 건 아마 그 창문형 에어컨이 워낙 히트쳐가지고 근데 주력은 여기 매출액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 매출에서 대부분이 그 석유 스토브 쪽으로. 아, 스토브 쪽에. 그러니까 2,200억 매출 중에서 730억이 이제 석유 스토브에서. 석유 스토브 이런 거는 중국 업체 뭐 이런 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파세코가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 스토브라고 하면 그 무슨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크게 있는 입구에 그런 거겠지. 그런 건데 이제 여기는 소형대 그 아. 뭐 캠핑 같은 거 할 때. 아, 캠핑. 네, 캠핑 갈 때. 캠핑이 아. 요즘 또 대세잖아. 네. 캠핑이면 괜찮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약간 여름엔 창문형 에어컨이고 가을 좀 넘어가고 이러면 아, 또 캠핑, 석유 스토브. 그러니까 사계절 사실 다 옛날에 옛날에는 그 이제 석유 골로라고 그랬어요. 네, 골로 있죠. 딱 하면 심지 있고 딱 해서 후지카 불 붙이고 후지카래. 네. 한일. 한일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는 그런 이렇게 그렇지. 싹 돌면서 심지어 딱 올라오고. 불 붙인 다음에 쓱쓱쓱쓱 왔다 갔다. 아 맞아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죠 이게? 아 이게 쓱쓱쓱쓱 해야지 이렇게 심지가 쭉 돌면서 불을 빨리 붙이지.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것만 기억해. 회사가 완전히 그 보니까 원래 석유 스톱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생활 가전 회사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코웨이 그 의류 관리 있잖아요 스타일러. 그것도 이 회사가 아마 OEM 같은데요 지금 아, 매출이 나와 있어요. 스타일러도 하고 있고 식기 세척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종합 약간 가전 회사인데 다만 이제 지금 요새 LG 전자 주가 좀 안 좋은 것처럼 생활 가전 쪽이 조금 요즘에 왜냐면 리오프닝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모멘텀 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다 하긴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코로나 소외해 줄 수 있겠다. 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네, 많으면 야, 이거 집이 이렇게 춥냐 그러면 야, 어차피 나갈 거잖아 이렇게 네.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핑을 많이 가면 오히려 소외인데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좀 생활 가전을 많이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모멘텀은 떨어질 수는 있고 그러니까 약간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성격 아유, 자체가 저는 뭐 미련 크게 없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보내드리려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현재 보내드린다라는 시청이... 얘기를 했을 경우에 종목 토론실은 어떻게 여기 써 있는데 사람은 묘해도 종목은 묘하지 말자. 아니, 기업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기업 자체는 그렇습니까? 굉장히 건실하고 재무 구조도 굉장히 좀 단단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담담하게들 받아들이네 이제는 오늘은 여기구나. 아 근데 아니 그. 아 지금 이 파세코도 파세코 지금 5G들은 왜 아까랑 모습들이 약간 좀 달라졌을까요? KMW 2%네 이제. 아하. 이건 한번 제가. 근데 아침에 이제 딱 뉴스 때문에 떴다가 이제 차익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야? 아 차 정프로가 갖고 있었지? 아 그걸 깜빡했네? 보면서.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파세코는 하여튼 재무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지금까지 견실하게 잘 성장을 해왔고 여러 아이디어 가정용 가전제품들 생산해왔지만 나도 주식을 좀 반성해야 되겠다. 정프로가 네. 지금 열흘째 계속 종목을 얘기하는데 내가 한 종목도 모르네. 아, 그러니까 내가 네. 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그거 외에는 내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잘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네. 안 됩니다. 그지? 네, 새로운 종목들 끊임없이 네. 내가 투자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트렌드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모르네. 내가 투자를 30년 했는데 걸리는 네. 종목이 하나도 없어. 처음에는 왜 저런 종목들만 자꾸 해지. 근데 보니까 나쁜 종목도 아니야. 그지? 이제 관심이 너무 적어지셨어. 네, 그거 안 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종목. 그 위에서는 되게 아니 그 분석하기가 되게 단순해요. 거의 계열사가 없어요. 연결 재무제표가 없어요. 네네네. 개별 재무제표고. 어 그래요? 되게 심플합니다 그냥. 그럼 분할 상장 같은 것도 없네? 없겠죠 이제. 아예 뭐 개별 회사 자체가 없으니까. 뭘 분할해? 단 이제. 아니, 또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저기 에어컨 사업부 분할하고 분기 분할. 노이로제 거셔가지고. 그건 좀. 아, 파세코 그러면... 쿨 뭐 이렇게. 파세코 핫. 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에너지 추정을 하니까 올해는 모르잖아요. 나와봐야 아는데 네. 작년에 어쨌든 이익은 많이 늘긴 했는데 작년 이익 기준으로 지금 시총 계산해 보니까 PER 하나 20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싼 건 아니죠. 저밸류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네. 네, 장도 좋고 하니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가 어때요, 파세코? 오늘 그냥 약보합 정도 약보합 기록한.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니 물릴 수가 도저히 없다니까 그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봐. 이럴 수가 없어. 설정 아니야? 차트 보고 자기 괜히 또 아니 어? 지금 19,000원 아니에요?
19,450원. 네. 딱 2만 원 넘은 날이 하루 있었거든. 하루 아니라니까요, 저기. 아, 전날이 전날. 네. 저기 차트에 있잖아, 저기. 네. 아, 저기 이제 1년으로 봐서, 1년 몇 년을 봐서 그러는데. 아니, 어차피 저때 저 무렵에 샀다니까, 딱, 전날. 네. 전날 산 거야, 정프로가. 제가 21,008원. 2만 원대가 한 나흘 정도 있었어요. 한 4나흘 정도. 그러니까 2만 원대 이제 나흘 정도 있었는데 저게 딱 전날이 21,000원이었는데 저때 그 저게 예리함을 보라고 꼭지잖아 저게. 아, 평탄한 게 없잖아 지금. 저는 700원 저까지는 안 샀고. 전 700원이니까. 저 보니까 저때 주가 올라갔던 게 무상증자 있었네요. 무증. 무증 발표에서 올라왔어. 무증. 그래서 난 추천하지 않아. 그때 이제 무증 때문에 한번. 야, 3,200원에 산 분들도 있었다는 얘기네. 와. 응? 3월 아니, 27일. 그렇게 보면 그렇게 그렇게는 주식하면 안 돼요. 아니, 현실 부정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뭐 저가에. 야, 저, 그러면 거의 7배 났다는 얘기잖아. 7배. 그러니까 뭐 1,500원에 사서 뭐 9만 원까지. 야, 근데 정확히 있으니까. 1년 만에 7배 났네 저, 네. 저 회사가. 2020년 3월에 3,200원, 네, 3,200원인데 21,000원 됐으니까 6배 반. 아이고야. 그때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됐던 것 같더라고요. 생활가전으로 해가지고. 그 나는 절대 저 가격엔 안 사지. 때려 죽여도. 아이 그건 모르... 아, 진짜 안 산다니까. 몰라 이거는. 아 저게 바이오도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저게 저 가격이니까 지금 보면 저 가격이 보이지만 그때는 모릅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안 산다니까. 왜냐면 에이... 야 어떻게 다른 사람이 3천 원에 산 걸 내가 2만 천 원에 사. 그게 6만 원 가는데. 1년 사이에? 에이 가지 왜 안 가요. 가면 가지. 만 원 선에서는 에이. 모르겠다. 에이 그게 안 그렇진 않아요.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최저가 1년 연중 최저가를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봐요. 내가 살 때 아주 내가 얘기를 해도 그 더 말을 많이 하네 이제 정부. 오늘 좀 올랐다 이거지. 에. 커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커피. 커피 날라갔어. 이미 더 나가 버렸어. 아. 3만 아, 단결이 안 돼. 커피가 좀 약한가? 레이스 할까? 몰라이스 뭐 쌀로 한번 가실래? 대한재미로 커피 받고 쌀 추가 뭐 이렇게 한번 해봐. 아 이제 커피 한 잔씩 좀 드려야 되는데 아침 시청자분들. 아니 뭐 기회는 여러 번 있으니까. 네네. 네, 네, 네. 네, 앞으로 5월 내내, 네? 5월 내내 터치만 하면 네. 해보죠. 게임은 게임이니까. 아 또 여기 뭐 게임은 근데 제가 보내드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룰은 룰이니까. 룰은 룰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룰이스 룰.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아, 징징도 요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 여미사님 또 내일 어린이날 준비하셔야 되니까요. 네, 보내드릴게요. 의자를 달래야 되는데 뭘 이거를 준비하셔야 아, 정프로 네? 이걸 보내달래 이 어먼 밀러를 200분에게 얼마인지 여러분 저를 파세요. 저를 파세요. 파세코? 파세코. 저를 파세코. 아, 의자 이거 어먼 밀러는 약간 좀 고가입니다. 아, 진짜 네. 진짜 좋아 이게. 이게. 아유. 예. 네, 허리가 그냥 허리가 네. 디스크 치료가 다 되죠 그냥.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내일 어린이날 또 어디 자연동 가셔야죠. 많이 죠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서. 아 이제 같이 고로... 안 다니지 이제. 네. 아 같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휴일 보내시길 네, 바라겠고요.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랫동안 해본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참 세상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면서도 이런 다양한 뭐 정치나 아니면 행정이나 아니면 심지어 타국의 문화까지도 예,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어떻게 경제만 따로 떨어져 나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공자니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공 공부보다는 이런 역사학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보면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줬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야지 뭐 어떤 내용이든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개별적인 지식들, 뭐 파편적인 지식들이라도 그냥 막 쌓아놓다 보면 이놈들끼리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쭉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보이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꾸 바둑돌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김프로 김동완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하지만 이 어떤 분들은 그 결정과 행동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공의 확률이 매우 낮은 걸 봅니다. 어떤 선택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현명하다고 하죠. 여러분, 이 현명함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대한 총체적이고 바른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과 실행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TV가 이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위스덤 칼리지인데요. 정말 다방면에 걸친 지혜 있는 분들의 정성스러운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위스덤 칼리지와 함께 하시죠.